지난주에 고양시를 강타한 용오름 현상은 주변 농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죠. 이처럼 예보가 불가능한 용오름의 발생 여부와 위치를 적어도 10분 전에는 알아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검은 회오리 바람이 몰아칩니다. 바람에 휘말린 물건들이 원을 돌며 공중을 떠다닙니다. 지난 10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발생한 용오름 현상입니다. 미국의 토네이도와 달리 우리나라의 용오름은 사전 예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10분 전에 용오름 발생 여부와 피해 지역을 알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시설물 피해를 줄이고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인데 새로운 레이더를 이용하는 겁니다. 고양시를 강타한 용오름이 발생하는 순간을 관측한 화면입니다. 바람의 끝이 점점 안으로 말려 들어가더니 회오리 모양으로 변합니다. 그 지역을 3차원 지도와 접목했더니 실제 피해가 일어난 지역과 같습니다. 진행 방향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오름이 어떤 방향으로 이게 진행하고 있는지 약간의 곡면을 그리면서 가고 있는 그 용오름 이동 경로를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이제 파악할 수 있었고요. 그 용오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어떤 그 초기적인 어떤 현상들을 저희들이 관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산 꼭대기에 있는 기존 기상 레이더와 달리 이 레이더는 낮은 지역에서 지상 1km 이내에서 일어나는 기상 현상을 관측합니다. 지면에서 가까워 그만큼 정확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또 지역을 60제곱미터 범위로 잘게 쪼개서 분석하기 때문에 국지성 호우 등 좁은 지역의 기상 관측도 가능합니다. 이런 관측소가 상당히 밀도가 산재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어느 시간에 정확한 양을 관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수문 레이더 시스템을 도입을 함으로써 정확한 강우 또는 강설 예측뿐만 아니라 그 위치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더가 상용화되면 갑작스런 폭우나 폭설도 최대 1시간 전에 알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2015년까지 서울 지역에 레이더 2대를 추가로 설치해 국지성 호우와 용오름 현상 등 기상이변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